창에 감옥산입니다. 거기를 보세요. 오! 여기는 보라보라한 보라 세상입니다. 지금 거창 감옥산인데 여기 지금 날씨가 초겨울 날씨예요. 그래서 손이 막 시리는데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그만큼 또 멋지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국화예요 이름이 아트와 국화. 여기가 핫스팟인 것 같은데요. 이야, 정말 하늘 보세요. 하늘 푸르른 숲속에는 어디가 오 파란 하늘에다가 정말 보라 또 하얀색, 또 풍력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보라보라한 보라색 쿠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 추운데 어렵게 그 창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짱입니다, 짱. 정말 저는 인스타나 그런 데서 보고 약간 보정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보라색이 정말 환상적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춥고 손이 시려도 그만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라색 꽃을 선물합니다. 여기 보면 꽃이 빗방울이 이렇게 비가 와서 맺혀가지고 꽃잎이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예뻐요. 같은 국화꽃인데 이렇게 느낌이 틀릴까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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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눈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정말 이보다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건 아스타 국화입니다. 국화가 열애사리 꽃으로 8월에서 10월에 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다양한 색상이 있고요. 감악산에는 보랏빛이 주 색깔입니다. 짠! 여기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발나라입니다.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저는 여기 감악산에 이렇게 예쁜 과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스타 국화만 예쁜 게 아니고 예쁜 과일들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기 감악산 거창에 있는 감악산은 다른 추억보다 정말 보랏빛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아스타 국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달에서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꽃이 피니까 오셔서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렇게 핫플레이스 핫스팟도 되게 많으니까 와서 여러분들 추억 많이 많이 남기고요. 아자!
감악산의 풍경입니다. 자, 여기는 감악산의 별 꽃가별, 감악산의 꽃가별 여행입니다. 감악산, 여기 높이는 굉장히 넓은데, 여기 핫스팟입니다. 짠! 야호! 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비가 그쳐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짱입니다! 사랑해! 예뻐라! 가을 분위기가 몹쓸 풍깁니다. 여긴 또 다른 분위기의 다른 분위기의 컨셉입니다. 정말 가을 합니다. 가을 합니다. 전망대에서 보고 있는데 조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조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 생각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이야, 정말 올만합니다. 우리 날씨가 꼭 겨울 날씨 같아요. 아니 갑자기 여름 지나서 가을 날씨 좋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시려요. 완전 겨울처럼 손이 꽁꽁꽁, 이게 보이시죠? 손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데도 쉽진 않은데. 아무튼 이 좋은 풍경 보러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난간도 보라보라한 보라색으로 했고요. 이제 뒤쪽에 보이시죠? 완전 보라색의 장관입니다. 이야, 날씨가 많이 춥긴 하지만 정말 최고의 꽃 관광지입니다. 그창 감악산 최고. 뱁살이. 오, 예뻐. 오, 예쁨이. 정말 거창한 거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